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위가 한층 더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은 9.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담양과 나주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좋겠습니다. 구름이 거의 없는 가운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강한 바람에 황사도 모두 거치면서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고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8도 안팎, 영암은 4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 반면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로 낮 동안의 날씨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